여기는 액체. 니네 저기 다이빙 해본 적 있니? 없어요? 다이빙 하면은 그 약간 다이빙 니네 그 저기 아니면은 니네가 해본 게 아니면은 대회 같은 거라도 봤니? 다이빙 대회. 보면은 그 다이빙 대회 할때 가장 점수 높은 게 뭔지 알아? 물이 적게 튀기는 거야. 딱 점프를 해가지고 뽀잇 하고 그냥 물방울만 톡 튀고 들어가면 그게 금메달.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자잖아. 근데 계곡에서 사람들이 약간 그 허세충돌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에서 막 자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는 막 소리가 어때? 물에 들어가서 막바 소리 나고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런 거야?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런 거잖아. 근데 거기 그 가끔가다가 그 배치기 하는 애들 있어. 그거 개 아프다? 배치기 하면은 뭐로 떨어지는 거야? 배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 소리만 큰게 아니라 철푸덕 하면서 나중에 이러고서는 물에서 나와.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게 그거 장기파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장기가 심지어 파열될 정도로 굉장히 왜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죠? 물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 그럼 물이 아유 어서 와 하고 이렇게 열어줘? 아니죠. 물이 뭔가를 부딪히게 되면 걔가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 근데 얘가 갑자기 그냥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미처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딱 닿게 되니까 배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충격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뭔가 닿을 때 빠져나갈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감인 liquid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액체라는 것은 are destructive, 모호하다. 파괴적이다. 자, foam 사면 여기서는 그 발포고무 있죠. 액체로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딱딱하게 굳힌, 근데 딱딱하진 않는 그런 발포고무는 feel soft, 부드럽게 느껴진다. 얘는 지금 지각동사죠? 그래서 형용사로 보호자리에 들어간 거죠. 혹시나. 자, 왜냐면 they are easily compressed. 자, compressed는 뜻이 무엇? 압축하다. 왜냐면 걔네가 쉽게 are compressed.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다. 부딪히질 않는 얘기죠. 자, 만약, if you jump on to a foam mattress, 그 발포금으로 만든 매트리스에 네가 jump on, 점프를 빡 하게 되면은 you will feel, 느낄 건데, 걔가 give 하면은 뭐죠? 이거 얘들아, 되게 특이한 뜻으로 처음 나왔죠? 주다가 아니죠? 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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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는 것을 느낄 것이다. beneath 하면은 뭐뭐? 아래에서. 너 아래에서 걔가 휘는 것을 느낄 거야. 왜? 안 부딪히니까. 자, 액체는 don't do this.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발포고무처럼 휘어가지고 너를 피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대신에 그들은 flow, 뭐 한다? 흐른다. 물이니까. 아, 액체니까. 자, you see this. 너는 보는데 이것을 그들이 흐르는, 앞문장이죠? 흐르는 것을 in a river. 강에서도 보고 아니면 when you turn on a tap. 탭이 누구야? 수도꼭지. 니네 나중에 유럽 가면은 유럽 애들은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냥 마신다? 갖고 탭 워터 주세요. 탭 워터 플레이 하면은 공짜 물인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야. 탭. 자, 너가 turn on 열 때. 수도꼭지로 물을 틀을 때야. 아니면 if you use 너가 사용을 할 텐데, a spoon, 숟가락을 사용을 하는 거죠. To steer, steer 하면은 뭐 하는 거지? 젓는 거죠.
너의 커피를 저을 때도 너가 그거를 볼 거다. 그게 뭔데? 액체가 흐르는 거. 자, when you jump off. 자, jump off 하면은 뭐뭐에서 뛰다라는 거죠. 너가 점프를 해 off a diving board에서 뛰어. 그리고 hit 친다면 또 걸리는 거죠. 물의 바디란 얘기는 굉장히 어떤 양이야? 많은 양을 얘기를 해주는 명사예요. 물에 많은 양에 부딪힐 때까지 앞에 주어 동사. 그 물은 has to flow away니까 얘들아. away가 들어가면은 가는 거야? 거기서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죠. flow away니까 흘러나가야 된다. from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그러니까 너한테서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점프 on이 어디 있었지? 점프 on은 툭 하고 그 매트리스로 툭 하는 거고, 다이빙을 점프 off 하는 거는 그 어디야? 어디였지? 다이빙 보드에서 off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매트리스는 점프 온 하고 개로 착지를 하는 거고. 이해 되나요? 점프 오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고, 어, 점프 거기서 오퍼는 어디에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거야. 이해 되나요? 응.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자, 그러나 이제 그 물이 흐른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주려고 앞에 문장들을 쓴 거야. 자, 하지만 그렇게 the flowing 흐른다는 것은 takes time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 if your speed 속도가 of impact 무엇의 속도? 충격. 너의 충격의 속도가 이제 어때? 너무 커. 그러면 물은 won't be able to flow away 까지가 동사죠. 아까 flow away가 흘러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걔가 어 하고 빠져나갈 시간이 없을 거다. fast enough 충분히 뭐하게? 빠르게. 자, 그래서 so it pushes back 하면 너를 다시 모았나는 얘기죠? at you 그쵸? 너에게 밀쳐낸다는 얘기야. 이거를 그 뭐라 그래? 물리라 그러나? 그 용어가 등장하는 게 장력? 맞아요? 나 몰라 문과니까. 장력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잖아, 푸시니까. 청력. 청력 같은 소리 안 해, 이! 밀어내는 청력이야? 청력이죠. 나 놀리는 줄 알았어. 이 청력 얘기하는 줄 알았어. 척. 척력. 야, 그러면 발음을 척력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마스크 써놓고 나 청력 하면 나는 청력인 줄, 난 놀린 줄 알았지. 나 문과라서 피해식이 있단 말이야. 갈쌤 얘기해줬어. 이과예요? 아니요. 문과예요? 왜요? 이런다며. 맞아. 청력. 아, 기억이 난다. 잘못 들었지? 아무튼, 어우, 굉장히 똑똑해 보였죠? 청력. 여기 이거 박스 쳐도 돼. 이건 맞아. 이건 뭐죠? 가져오지 뭐. 아, 강조. 아니, 부가 가져오죠. 뒤에 같이 동사도 시작하는데 바로 그 힘이다. 뭐가? Stings. 쓰라리게 하는 게. Sting 하면 톡 쏘는 거죠. 쓰라리게 하는 거. 너의 피부를 as 뭐할때 너가 belly flop이 그거야. 배치기. 네가 배치기 할 때, 수영장에 네가 배치기 할때 쓰라리게 하는 게 바로 그 힘이다. 바로 그 힘이 뭐야? 니를 밀어내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척력. 자, 그리고 makes 뭐 한다? 뭐의 병렬? 강조구문 할때그 동사의 병렬이죠.
그리고 그 강조구문 할때 얘가 가끔가다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 얘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동사부터 시작이 되니까 주어가 없어서. 이해됨? 어떤 게 주격 한 거예요. 근데 얘를 빼고서 해석해도 되죠. 자, falling makes falling into water. 떨어지는 것을. 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from a great height.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을 like landing. 착지하는 것처럼. 어디에? 콘크리트에.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것 마냥 굉장히 충격이 크게끔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끊어. 자, ability 하면은 능력이죠. compress 압축이죠. in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비압축성은, 그러니까 압축이 되지 않고 흘러간다 그랬잖아. 그런 비압축성은 물에 또한 여기 이제 y 그다음에 y 두번 등장을 하죠. 자, 이것이다. 물의 비압축성은 또 얘가 이거 하는 이유이다. waves 파도가 캐넷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여기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deadly 치명적인 힘을 그리고 In the case of 쓰나미, 뭐의 경우에는? 쓰나미. 쓰나미의 경우에는 이것이다. 그들이, 노란색으로 할게, 그냥. 그들이 파괴할 수 있는 이유죠. 건물과 도시를. 자, tossing around 하면 던지는 거야. 차를 쉽게 분석문 던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리즌이라는 애를 포함해서 생략이 된 걸로 니네가 보면 돼. 물의 비압축성은 또한 파도가 굉장히 치명적인 힘을 가지는 이유이다. 쓰나미의 경우에. 그리고 왜 모호한 이유냐면 그들이 파괴할 수 있는 이유이다. 빌딩과 차를. 그리고 아니야. 빌딩과 도시를, 그리고 차를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물이 뭐하다. 강력하다. 이거를 왜 얘기했지? 앞에서 뭐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압축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충격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가 그 쓰나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If your speed of impact is too great, won't be able to flow away. 그래갖고 충격이 클 것이다. 이거? 이거를 포함을 해서. 비압축성인 것은 얘가 이러한 이유이다. 질문 없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